이 슬라이드 시작해 주시죠. 예, 10월 8일 날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태균과 친분 없으며 입당 전 정치인 소개로 두 번 만났다. 두 번보다는 훨씬 더 자주 만난 게 드러났고요. 경선룰 가지고 간섭하려 오늘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겁니다. 매물차에 끊었다.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거다. 대통령은 매물차에 끊었지만 김 여사는 그렇게 못한 거다. 그 7월 국민의힘 경선 기간이 7월 12일부터 11월 5일이었습니다. 그러면은 경선룰을 가지고 간섭하려고 했다. 그럼 7월 12일 이전이네요. 경선이 7월 12일로 시작됐으니까 이미 경선룰 얘기를 하려면 7월 12일 이전에 그 끊었다는 거잖아요.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저는 뭐 그 예, 경선 룰 시점은 제가 예, 경선이 7월 12일 날 시작해서 11월 5일 날 끝났어요. 그러니까 7월 12일 이전에 끊었다는 얘기예요. 경선 룰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아까 우리 강혜경 증인 말씀 들어보면 이 기간에도 수시로 연락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시는 게 되는 대통령이 겁니다. 대통령이 직접 예. 연락을 한 그 근거는 전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. 아니 어쨌든 강혜경 증인은 아까 그렇게 얘기를 없죠. 하셨어요. 그러니까 각각 두 분 중에 한 분은 강혜경 사실과 다른 증인도 말씀을 하신 거다. 어떤 구체적인 증조화를 제시한 건 아니고요. 예, 두 분 중에 한 분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다음에 그리고 정치인 소개로 두 번째 만남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 아까 두 번째 이상 만났다는데 그것도 확인 안 된 겁니다. 그거는 확인이 여러 차례 됐고요. 예, 그렇게 주장하세요. 예. 선거를 명태균은 선거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입니까? 고마운 사람한테 응대한 거라면서요. 좋은 얘기. 아니면 허풍쟁입니까? 선거 브로커입니까? 사기꾼입니까? 글쎄 뭐 그것이 처음에는 뭐 이제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이니까 뭐 소통을 하려는 마음이 계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마음이 지속되지 않고 어떤 뭐 위생 변수 때문에 예, 관계를 알겠습니다. 끊었다는 것이죠.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뭐 사기꾼이나 선거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과 영부인이 계속해서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던 게 이상해지니까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 나온 거 한번 좀 방송 좀 한번 녹취 들어보겠습니다. JTBC 거니까 틀어도 돼요. 예, 예산이 나고 치료 나고 이제 부산을 나왔다네. 명 씨는 처음 만남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. 이런 얘기 명 씨 목소리로도 남아 있습니다. 윤석열이 장님 부산대.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 그랬어요. 자, 왜 명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으십니까? 지금 대통령실에서 고발한 내역 보여드릴게요. 장경태 최고위원 고발했고요.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, 김종대, 김어준 두 사람 관저 이전 무속인 개입 의혹으로 고발했고요. 김의겸 전 대변인 도이치모터스 건, 그다음에 부승찬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와루로 전부 다 허위사실 유포, 관저 이전 천공 방문 의혹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근거 없는 무속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하셨어요. 근거 없는 무속 프레임 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명 씨가? 왜 고발 안 하세요? 뭐 첫 번째, 제가 선관위를 포함한 여러 군데서 고발 조치가 돼서 어디 검찰, 여러 군데서요? 아니 그럼요, 창원지검에 지금 출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?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건 뭐냐면요, 명 씨와 김 전 의원 강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건 지난 7월이에요. 창원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됐다고 지난 10일 종결 처리했고요. 석 달가량 입건조차 하고 있지 않다가 내사 종결했습니다. 선관위가 세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지난해 12월입니다.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9월 초 이전까지는 수사 여부조차 알 수 없었고 수사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부서에 있다가 10월 17일 대구 고검 국정감사 때 그날 형사사부로 이관했습니다. 수사 안 하고 있었어요. 자, 그리고 정진석 그 비서실장님, 저 3분 마저 더 쓰겠습니다. 비서실장님,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공직 그 박완수, 그 다음에 뭐 그 조은희 등등등에 대해서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관여해서 공천 관여해서 이렇게 줬다, 선물이다, 대통령이. 정 비서실장님, 당시 공직선거 공천 관여하셨던 분이죠?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요. 예. 그 선관위원장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하고 있는 거예요.
그렇잖아요. 본인이 공천 줬대잖아요. 엄연히 공천 관리하신 분이 따로 있는데. 그 정 위원장님 왜 고발 안 하세요? 그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죠. 아, 예. 그래서 이렇게 부승찬, 한국일보, 김종대, 김어준 이런 사람들은 무속 프레임 썼다라고 해요. 씌웠다라고 해서 다 고소고발을 하시고요.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최은순 어머님부터 시작을 해서 무속 프레임으로 명태균 씨가 다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. 영적인 대화, 꿈의 대화. 뭐 이렇게 뭐 삶은 소세 사람을 뭐 소세 끓는 소세 넣고 삶았다 이런 등등의 무속 프레임으로 이야기입니다.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왜 고발 안 하세요? 고발하세요. 고발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명태균 씨 입이 무서워서 고발 못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기존의 대통령실의 태도대로라면 고발하시는 게 맞습니다. 왜 고발 못 하세요? 답답하고요. 예. 예.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고발하지 않는다. 이런 취지의 답변이신 거죠? 예. 그렇게 이해하고요. 아까 그 대통령께서 그 몇 가지 이야기를 그 이 5월 9일 날 그 녹취록 그분 목소리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. 다음 PPT로 넘어가 주십시오. 예, 요 부분 대표님하고 아무도 공천 못 받아요. 오로지 대통령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요.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장담 다 하라고 할 수 있어요. 내가 기관님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? 예?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수 공천 달라고 하고 저 공천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. 예? 자, 이거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이랑 한 이야기예요. 그 여론조사, 면밀조사하고 돈을 안 받았다. 3억 7,500. 대신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김영선이 공천 달라고 하고 저 공천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 얘기가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. 돈을 정치자금법 위반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도 있지만 윤석열 개인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고 공천이란 대가를 줬다 내지는 창원 산당과 같은 이익을 줬다 이렇게 돼요. 부정처사 후 뇌물수수죄가 되는 겁니다.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상상의, 판례를 통해서도 개인 채무 상상의 영역에서 이게 상상의 영역입니까? 예. 상상의 영역이에요? 다음 거 무슨 근거가 보시죠. 있는지 전혀 저는 이해가 아니 저 얘기를 김영선 전 의원하고 하고 있잖아요. 아니 둘이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뭐 공천 대가입니까?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부정선거 대형참사 비선실세 최순실 김건희 평행이론이라고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잖아요. 누가 만들어요?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. 인터넷에 있는 거 갖고 온 겁니다.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남은 19%도 대통령실이 나서서 다 따먹게 될까 그게 걱정입니다. 스스로 대통령실이 스스로 사표 내시고 정원이 다 사표 내시고 대통령에게 인적 쇄신을 할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예,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야, 시간이